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셀터 관리자라는 게임으로 여러분들도 이게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스팀 게임으로. 스팀 게임 중에서 이게 무료로 되는 게임이 있죠. 근데 그 게임이 아니라 애플레이어로 가동시키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베데스다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별점이 굉장히 낮아요. 3.6으로 한번 제가 해본 게임 중에서 가장 별점이 낮지 않나. 예,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폴아웃 쪽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폴아웃을 저번에 샀다가 윈도우 10이랑 호환이 안 된다 그래서 반품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죠. 폴아웃 3를 샀다가. 새로운 볼트. 아, 지금 볼트의 아이디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잠시만요. 아, 되고 있죠? 뷰즈 좀 불안하네. 안 될까봐. 안된 적은 없는데. 지금 볼트의 아이디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선택하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이거를, 아, 내가 정하는 거구나. 그럼 잭팟으로 하죠. 자, 볼트 건축합니다. 축하합니다. 볼트 기술에서 777볼트의 관리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볼트는 사람들이 황무지의 상처를 받지 않게끔 보호하여 줍니다. 관리자로서 직업은 볼트를 확대하고 수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민을 기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합니다. 어우, 미개방은 특수 쉘터를 에? 아, 볼트 기술 죄송합니다. 볼트 기술 행복도로 일상 점수 평가합니다. 주민들에게 행복도를 보장하는 인치 마세요. 자, 그림 보느라고 아, 영어를 못 읽긴 했어요. 영알못이라서 너무 애국자라서 영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국어만 써야지. 로딩하죠. 새로운 볼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관리자. 기본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을 건축합니다. 망치 아이콘을 클릭해서 건축 메뉴를 오픈하세요. 제가 폴아웃 게임 자체를 해본 적은 없어도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대충 알고는 있기 때문에 주민을 여기에 분배하여 전력을 생산하라. 보통 만드는 게임 이런 거랑 비슷하죠. 건축을 할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가 입구죠. 입구고 여기는 입구를 관리하는 관리실 같은 데고요. 지금 첫 번째 방을 어디다 건축할 건지인데 전 밑에다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다 해서 가령 입구에 떨어뜨려서 발전기를 만들어 발전해야 합니다. 볼트 입구에 새로운 주민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렇게 주민을 받을 수가 있네요. 나는 들어오면 문 닫아서 왔다 갔다 못하는 줄 알았는데. 주민의 수치를 확인하세요. 주민을 클릭해 주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를 통해 해당 주민에게 제일 적합한 용도 알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꾹 누른지 드래그해서 주민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금방 건축한 발전기 방으로 분배하세요. 이렇게 분배할 수 있네요. 여기 돈 5가 나오는데 돈이죠? 주민을 발전시설에 분배해서 클릭해 아, 다 집어넣는 거야? 이게 노예로 쓰는데 아, 뭔가 좀 설명이 능력치가 있는데 이게 아마 잠깐만요. 아, 이렇게 누를 수가 없어, 얘는. 지금. 아, 현재 주민은 작업 상태이고 자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방을 더블 클릭해서 가깝게 보세요. 더블 클릭해서 가깝게 보라. 추가적으로 자원을 급히 필요하면 가속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속 버튼을 클릭하여 가속 메뉴를 오픈하세요. 가속 버튼을 클릭해서 아, 여기. 아, 사고 확률이 늘어난다. 아, 이렇게 나오네. 어우. 완전 짱입니다. 처음으로 가속 생산 성공했고, 캡을 획득했습니다. 두 번째 방을 건축하세요. 레스토랑으로 식량을 생산합니다. 레스토랑을 클릭하세요. 건축하기. 아, 발전기 옆에다 레스토랑을 좀 특별한 데 두고 싶은데, 내가 너무 잘못했네. 발전기가 나올 줄 몰랐네. 나는 거주시설 같은 걸 건설할 줄 알고 여기다 했는데, 그냥 위에다 할걸 그랬네. 아니야, 위에다 했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식당은 이쪽에다 하겠습니다. 아, 가능하면 좀 낮게 해서 이런 데다 메이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넓지가 않네요. 모수 정하기. 주민들을 여기에 분배해서 식수를 생산하라.
정화기는 정화시설은 이쪽 뒤에다 건설하겠습니다. 식수가 있게 됩니다. 볼트 운영하기 시작해서 페라미터를 관찰하며 필요한 물자를 확인하세요. 아, 새로운 주민 나타났다. 안전 깊은 보정에 대한 굴럭. 아, 좋아요. 자유네요. 자, 이제 좀 많이 들어오는데. 자, 일단 한 명씩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은 캡옷 그리고 무기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 보낼 수도 있다. 이게 내 생각에는 따로 돼 있잖아요. 파라미터가 스피드 뭐 파워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닌가 그냥 아, 일단은 데려오죠. 네, 이건 뭐 하다 보면 알게 될 테니까 같이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 이동하자고. 자 이렇게 가져와서 얘는 일단은 정화시설 말고 식당으로 보내죠. 식당으로 보내서 일하게 하고요. 얘도 식당으로. 가는 거야? 아, 열리고 간다. 너도 식당. 너는 정화시설로. 얘 여기도 목표를 완성하면 캡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핏보이 메뉴로 리본을 표시해 터치하여 목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핏보이 메뉴. 아, 이거구나. 보이가 팔에다 장착하는 장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씩 들여보냅니다. 얘네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긴 한데 아직 초반이니까 그런 문제 없겠죠. 여기도 보내죠. 숙소에 있는 남성과 여성을 주민이 있을 경우 확률적으로 이세를 만들 수 있다. 숙소를 만들어줘야겠네. 그럼 해고 수치가 높은 주민을 방해 가속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 생생 끝난 후에도 엘리베이터 지하 뚫을 수 있고요. 새로운 주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발전기, 식당, 오수정화기, 저장실. 이제 숫자가 많아져야지 하나씩 풀리네요. 일단 내려보내죠. 한 단계. 지금 돈도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여기도 지을 수 있어? 일단 여기 건축하자. 건축은 되게 빨리 되네. 자, 아, 이렇게 10초에 10캡 이런 식으로. 이게 얻는 금액이야? 그럼 주민들을 더 받아야 되는데 저기 안 오나? 얘네를 보내서 일을 시켜볼까? 이거 모이카인데 좀 세지 않을까요? 파워 아닐까 이게? 자, 그러면 어디 전투를 좀 보내보죠. 인벤토리에서 없네. 아, 이런 식으로 얻어가는 거네. 생산지를 업그레이드하면 자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자, 뭐야. 아, 클릭을 해야 얻는구나. 아, 돈이 아니네? 아, 왔다. 일단. 네, 들어와. 여기서 일해. 저택을 사용해 주민을 좀 늘려보자. 숙사를 지어주죠. 아, 숙사는 식당 밑에다 짓겠습니다.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나? 두 명밖에 안 돼? 우리, 얘는 전투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보내보자. 전투를 어떻게 보내지? 내보내면 그냥 쫓아낼 것 같은데? 옷도 이거는 아닐 테고. 아직 당해서 안 풀리나? 왜 연해질이야? 이거는 무슨, 아, 설명이 안 되니까. 퀘스트 리스트? 아, 이런 식으로 할게 많네. 아, 얘네 홍닥거리는 거는 보고 싶지 않고요. 이건 뭐죠? 강도를 높인다? 이게 방어도 돼, 그럼? 아, 이렇게 파격, 아, 부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저장 이런 식으로 늘어나네요. 아직까지 어떻게 뭘 써야 될지 이거는 크게 감을 안 오는데 이거 올려두는 게 낫겠지. 얼마 들어가? 250. 아, 이거 안 되잖아. 돈을 어떻게 구하지? 돈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건가? 식당에서? 더 많은 주민을 수용할 수 있다. 더 많은 자원을 생산할 수 있다. 음식이잖아. 그러면은 자원을 나가서 구해오는 것 같은데? 일단 내보내자. 넌 누가 데이트하래. 나가. 아! 나가. 연애 금지야. 아, 이렇게 해서 보내. 탐색가. 이렇게 가는 거네. 생존 확률 높이기에 주민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힌트 보면서 할게요. 제 깨물 못이니까. 레벨업?
아, 도전 과제도 깨고, 아,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좀 적게 들어온다. 아, 얘를 그냥 사라지고 난 볼 수가 없네. 그러면은 이제 죽던, 뭐 어떻게 알아, 얘를 죽는지 알아, 하는지. 아, 이것도 부셔야 돼? 돈으로? 미쳤네. 게임 퀄이 장난 아닌데. 일단은 저거 부술 만한 돈은 없고, 있는 거 일단 다 지어주죠. 저기, 나가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 일단, 새로운 주민도 없고, 구해올 방법 없나? 선정 같은 거 안 되나? 우리 볼트로 오세요, 이러고? 무기 오스. 이거 주워오나 보다. 지금 생산할 만한 돈도 없고, 일단 내버려 두죠. 이건 뭐야. 1분 뒤에 온다. 아, 온다, 온다. 주민 온다, 주민 온다. 너는, 저기, 잠깐만요. 되게 신나게 일한다. 보기 좋다, 야. 여기서 일해. 그래. 친구 새로 넣어주고요. 입구도 방어병사를 놔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입구가 뚫려도 좀 싸움 잘하네 넣어놓으면은 어느 정도 막을 것 같거든요. 주민 터치에 주민정보, 물품, 무기, 무장 사용을 체크할 수 있다. 이거 넣어주고. 아, 다쳤다. 아, 나 이거 늘릴 돈 없는데 어떡하지? 돈을 얻게 못하나? 업적에서 식수를 수집하라. 111 보고. 별점 없다. 성공적으로 하나의 방을 가속한다. 방을 가속한다. 식량을 50 수집한다. 자, 방을 가속해보죠, 그럼. 아, 가속을 해도, 아, 가속을 하면 돈을 주는구나. 가속해. 열심히 닦는다, 진짜. 아! 자동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아, 36%인데 벌써 재난이면 좀 그런데? 아, 그러면은 뭐 재난은 지금 어디야? 일단 여기야. 직수 가속. 설마 또 걸리겠어? 열심히 정화합니다. 성공. 가속해서 돈도 받아주고. 돈이 아니네? 도시락통을 획득했다. 핏보이 메뉴 도시락통 터치하면은 도시락통을 구매해보세요. 여기죠? 그래서 아, 캡! 오, 야, 이렇게 주는구나. 아, 전력은 필요 없어. 아, 잠옷. 잠옷. 오! 군용 회로판. 주민. 오, 뭐 괴물이 왔는데 주민이 아니라? 주민 어딨어? 주민 어딨어? 레벨업, 일로 레벨업 시켜주고. 아, 얘가 오네, 이렇게 밖에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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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여기서 일해. 입구에서 일해. 어, 또 와,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일단 문 닫고, 일단 문 닫고 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 애가 여기 있으면은 잘 해주겠지. 방사능 치료제. 테디베어 쓰레기. 돈 줘, 돈. 그래, 500캡. 이 괜히 줬다가. 닌자. 어, 좋은데? 아, 돈도 많이 생겼겠다. 좀 지어볼까? 일단은 숙사 더 짓고 여기다 짓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짓고. 불 들어오죠? 얘도 여기 입구에다가. 안전에 공급하기 위해 볼드 순조롭게. 그러니까 지금 식사가 안 된다는 거야? 아, 좀 많아서 사람이. 아, 식당 좀 업그레이드해야겠네, 그럼. 지금 이게 먼저네, 그럼. 아, 왔다, 왔다, 왔다. 요리사 같이 생겼죠? 딱 봐도. 좋아요. 보내서 직원 늘렸으니까. 이게 전기가 굉장히 많은데 전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아, 새로 들어왔죠, 지금. 오프 저장실. 물품과 펫 수량을 증가시키세요. 아, 이건 조금, 아, 이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저장소인데, 저장소는 위에다 놔야겠죠? 네, 여기다 두겠습니다. 이건, 아, 이게 지금 많아서 안 될 것 같고, 여기다 두죠? 어,
자, 돈이 왜 이렇게 생겼어? 돈을 왜 줘? 설마 얘네 일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있는 건가? 아, 장난하나? 아니, 일하고 있죠. 아, 죄송합니다. 업그레이드는 지금 아니고 빼서 가속하죠. 아, 경험치랑 캡 가자. 가속 맘대로 할 수 있나? 아, 성공! 아, 매겨줍니다. 아, 좋아요. 자, 더블클릭해서 빼주고. 우리 보내는 어디 갔지, 모이칸?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돌아. 어디 가는 거야? 자, 이제 이게 뭐죠? 이게 왜 일로 오죠? 여기 자리 없는데? 업그레이드 할까? 아, 너 왜 여기 있어? 여기 있어서 할 거 없는데. 자, 이제 내려가. 아, 저장소 가서 얘들아. 아, 이거는 인벤토리 확장이야. 아, 너 뭐 하는 거야? 여기 살아, 그냥. 도움이 안 돼. 이것도 강화되나? 아, 되면 됐고. 숙사. 아니, 이게 숙사야? 아, 이게 숙사였어? 아, 그랬구나. 난 무슨, 됐고. 발전실 좀 올리자. 우리, 지금 뭐 짓는 건 아직 좀 그렇고, 탄탄하게 해두고 가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어, 왔다. 너도. 일단 식당이 부족한 식당에 넣어주고요. 식당 인원 몇인데? 아, 놀랍게도 이 게임 스팀 게임이 아니라, 아, 모바일 게임입니다. 기묘하죠? 그래서 한글화가 되어있나봐요. 내가 알기로 모바일 게임 한, 아니, 스팀 게임 한글화 안 된 걸로 아는데, 이길래 받았습니다. 일단 평점 굉장히 낮고요. 전갈 같은 거랑 싸운다 그러는데 아직 적이 없어요. 좀 더 해봐야겠네요. 생각보다 좀 길게 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 지금 할 게 없네? 좀 보자. 없죠? 하나의 무기 혹은 옷을 판매합니다. 식수 수집, 식량 수집. 도시락통이 굉장히 괜찮아. 식수를 좀 올려둘까? 가속하자. 아, 화재? 아, 끌 수 있어? 새로 한 명 넣어줄까? 이 두 명밖에 일을 못하네. 아, 식당을 늘려야겠다. 아, 맞아. 그런가 보다. 식당을 늘려야 되네, 이거. 에이, 일해야지. 응, 일해야 되네. 너 그럼 여기서 거주하지 말고 가서 일해. 두 분 다 일하시고요. 이거 좀 파괴해버릴까? 아니야. 내비둬. 괜히 돈 쓰지 마. 아까워. 너 왜 일하러 안 가? 아, 갔구나. 둘 다 갔구나. 아, 왔다. 너가 지금 쓸 데가 없는데, 저기, 일단은, 저기, 어디 들어가 있을래? 여기 갈 공간 없잖아. 저장실 갈래? 저장실 못 들어가지. 들어갈 수 있어? 저장실 들어갈 수 있어? 어, 식당. 왔다. 아, 이렇게 채우는 거였지? 아, 그럼 괜찮네. 발전소서 짓고. 아, 의료실. 아, 많이 부족하네. 400. 아, 이게 능력치별로 있나보다, 들어가는 게. 나 그럼 발전소 일단 짓고요. 발전소를 위에다 지을까? 저장고 여기다 늘리고, 발전소 여기다 짓자. 짓고. 우리 노시는 분, 네, 들어가세요. 아유, 저 들어가세요. 네, 둘 다 보내줍니다. 둘 다 일해야죠. 식수를 늘리고 싶은데, 슬슬. 일단 가속 이거 한번 하고. 아, 56%야 되지? 그치. 아, 그래. 식수를 한번 더 지어야 되나? 돈이 없다. 아, 우리 전갈면 언제 오는 거야? 죽었나 보다. 너무 안 온다. 저장소. 누가 여기서 놀고 있을래? 죽고 싶어? 너는 저기, 아, 너 이럴 데가 없구나. 그거 살아.
야, 너 놀았다, 진짜. 저장실은, 저장이 있는데, 저장은 뭐가 저장되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여기는, 여기도 뭐 하는 덴데. 여기도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너희 뭐 일할래? 아, 넌 힘도, 얜 힘이 좀 세네. 힘센 애를 발전소에 넣어야 되나? 그냥 두자. 음식이랑 물이 좀 많이 부족하네. 음식 부족한 게 진짜 큰데, 음식을 좀 먹이죠. 아, 50이야? 너는. 어어! 들어가. 아, 불났어? 돼서. 아, 체력이 이렇게 다는구나. 됐고. 얘 레업 시켜주고. 돈이 들어왔네? 자, 가속. 아, 55%지만 되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치! 안전빵, 음식. 식수 필요한데, 아, 뭐할게 없다. 너희 그냥 나가라. 탐색해라, 가서. 탐색해. 장비 바꿔줄게. 무기랑 전투 샷건. 얘가 좀잘 싸우겠죠? 그리고 너는 탐색. 탐색 가자. 탐색! 너도 가, 너도 가, 야, 너도 가, 너도 가. 야, 너도 가. 너 도와주러 가. 아이, 나도 봐줄게. 힘센 애를 차코이랑 같이 보냅니다. 야,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왠지 차코인 가져가서? 샷건으로 어디 뭐 볼트 쳐들어가서 거기 왕할 것 같은데? 에이 설마 닌자인데 닌자 식수 오수정하기 아 이걸 부셔버려야 되는데 아래다 숙소를 다 짓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아못 부수나? 아못 부숴? 그럼 여기다 그냥 하치자 보수정하기 여기다 짓습니다 넌 여기 들어가시고요 이 피가 높은 애가 너피 몇이야? 아피 아니 너 피가 아닌가 이게 뭐가 들어가더라? 잠깐만요 보수정하기 피 감각 감각이네 피가 S가 힘이고 피가 파워인 줄 알아 파워 이게 스트렝스 같은 거고 스피드는 잘 어찌됐건 파워 누구야? 이 지금 사는 애가 아다 이렇게 분배가 돼 있네 스트렝스를 넣어 감각 있는 애 없어? 아 너는 잘 일하는구나 이 모이칸 여자애를 그럼 얘를 오수정아대로 보내고 너가 힘이 세니까 일로 가 그래 아 딱이네 근데 우리 언제 들어올 거야, 샷건맨? 샷건맨이 아니라 그 걘도 어디가? 야. 아, 밥먹여야겠다. 아, 왜 이렇게 빡빡해? 아, 1분 뒤면 되는데 그래도 너도 가속해. 아, 성공. 이거 오수정 해야지. 가자. 아, 미친 운빨 게임 이거. 체력은 어때, 지금? 이 정도 체력이면 한번더 돌려도 될것 같은데? 야, 어쩔 수 없지, 뭐. 한번 가자! 가속! 66%? 아, 상관없어. 그래, 역시. 어우, 좋아요. 식수도 수집됐고, 음식 먹여주고요. 식량 수집됐다. 25. 아, 근데 왜안 와, 볼트? 우리 볼트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데. 지금 다 보람차게 살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지원병사. 살 때도 많고. 어떻게 뭐못 불러오나? 아, 지금 너무 없다. 사람 어떻게 못 불러오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안 돌아올래? 아! 이렇게 싸우고 있었구나. 너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돌아오기? 들어와. 아, 그만 찍어. 자, 넌. 25캡. 노예를 도와서 붕대를 감아주었다.
너는 좀더 살아. 아, 얘는 세니까. 얘가 살아있었네. 나 죽은 줄 알았는데. 빨리 와. 얘도 올려주고요. 얼른 보람차. 아니, 들어가자마자 바로 취직되는 클래스. 이 정도는 돼야지 살만하지. 여기 두 명인가? 한 명 어디 갔어? 아, 두 명이구나. 아, 여기 한 명인데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모이칸을. 감각이 있나? 우선 지금 금액으로 아, 식당을 지어서 아니 안 돼. 식당을 좀 업그레이드하면 속도가 빨라지던가? 저장 올라가고 생산 속도. 생산 12. 와, 안 올라갔어. 나 뭐 올렸어? 이게 남아 도네. 얘가 좀 올라가 있으니까 얘는. 아, 이게 개별 업그레이드구나. 너는. 너 안 돼 있고. 너는 안 돼 있고. 나 뭐 올렸지 그럼? 두 개 올리지 않았나? 됐다. 알아서 오겠지 뭐. 빨리 와봐. 아무나 봤습니다. 빨리 오세요. 아니, 업그레이드. 가속해. 아, 그만. 76%는 뭔데? 너 열심히 돌려. 혼자 돌려. 좋았어. 골드. 어우, 도시락. 오! 누가 골라? 쓰레기? 돈. 어우, 괜찮은 거 나왔다. 액션총. 캡, 아, 100이야? 어, 주민. 얘 뭐야? C랑 L. C. C랑 L. 매력, 숙사. 아, 지능. 의무실. 아, 의무실 돈 안 돼. 아, 일단 숙사로 가. 넌 일단 숙사로 가. 매력 덩어리 숙사로 가. 확률제로 A 맞는다 그랬죠? 너 여기 매력 있느냐, 없니? C. 매력쟁이들. 아, 넌 왜 이렇게 매력이 없어, 얘들아. 매력. 아, 왜 이렇게 매력이 없어? 너 매력. 아, 얘네가 좀 매력이 있네. 그나마 얘네가 매력이 있네. 우리 매력쟁이들, 얘 넣어줍니다. 성직자랑 애 만드세요. 여기 두 명은 확률로 나온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였네. 애 만드는 것도 내가 못 붙이게 해주나? 이건, 이놈만데? 쓰레기죠? 캠이죠? 빨리 만들어주시고요. 식수가 없다. 아, 나 한 번도 하면 40이지. 그냥 해봐. 어, 물 나와서. 아, 혼자서 불 끌 수 있냐? 혼자서 불 끌 수 있어? 얘도 봐. 감각 왜 이렇게 올라갔어? 감각이 원래 높은 애였지? A가 뭐더라? 불 알아서 끄고. 혼자 좀 느리네. A. A가 민첩이야, A가? 야, 그럼 바꿔야지. 아, 얘 민첩 없다. 너가 식당 가고. 너는, 아, 왜 이렇게 쓸모가 없니, 너는? 자, 방금 좀 능력 좋은 애 본 것 같은데. 얘, 이가 뭐더라? 이는 아직 없네? 아, 지구력, 저장실! 저장실도 받는구나. 여기 한 명 있었잖아. 너 자꾸 숨는다? 너가, 아, 일로 가고. 너가 이가 높은 애가 얘죠? 얘를 저장실로 보내고, 너는. 넌 A가 높으니까, 요리하러 가. 됐어! 아, 좋아. 어우, 진짜 안정적인데, 뭔가? 아, 근데 식수가 너무 부족하다. 식당이랑. 지금 식당 배분은 괜찮은 것 같고, 식수는 너무 지금 한 명씩 밖에 없어서. 애를 좀 만들어야 돼. 빨리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콜라 줄 테니까 좀 만들어 볼래? 콜라 먹고 애 만드는 황당한 게임이네? 자, 그러면은 우리 콜라로 뭐 안 되나? 아, 두 명인데 한번 돌려? 좋아. 물이 필요해. 아, 그만. 물 좀 먹여야지. 자. 근데 우리 모이칸 왜 안 와요? 너 어느 세월에 돌아오는 거니? 너 바로 온다고 솔직히. 2분 남았어? 열심히 와.
얘는 3색중 8분 떼고. 야, 너 되게 열심히 산다. 200씩 먹어서 그럼치? 레벨 9야? 30캡. 너는 대체 20캡 먹었다고 안 그랬어? 돈이 없냐? 뺏겼나 보다가? 아, 음식? 아, 약간 별로다. 퀘스트 좀 볼까? 전력을 100 수집합니다. 하나 무기 혹은 옷을 판매합니다. 이거 하나 팔죠. 어떻게 파는 거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옷. 잠옷 팔자. 팔고. 받아줍니다. 400원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4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좀 애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식이 뭐냐. 아, 전력 먹고. 업적. 식수 수집이야. 한 명의 주민에게 옷을 분배한다. 이게 짱이야. 이게 짱이야. 너 옷 입으면은 어떻게 신부 예복. 아, 이게 이런 수치가 있구나. SF 팬 복장. A 올려주네. 팬 복장. 어, 너 진짜 매력 덩어리구나. A가 필요한 게 식당에서 얘네한테 옷을 주자. 너 옷 좀 입어라. 아이고. 좋았어. 아, 저게 귀가 옷이랑 같이 붙어 있는 거였네. 사람 괴물인 게 아니라. 어디? 브라만 가죽 쓰레기죠. 황무지 의료 직원. 파워 2 캡. 아, 500 주지. 식당. 오, 식량 좋아. 오, 주민 좋아. 주민 좋아. 전투 주민. 흑인 닌자. 블랙 닌자. 아, 이제 16명이네. 올려주고. 얘는 너 매력 있니, 혹시? 어, 너 매력이, 저게 매력이 맞던가? 저 C가 저게 매력인가? 쟤도 왔다. 매력이네. 너는, 자. 어, 예! 아, 자, 일단 다 들여보내. 파워. 아, 야, 너 뭐야? 왜, 어디 가는 거야? 파워 내려와. 파워 내려와. 몇 명 있는 거야? 찍어서 여기 보내고, 먹고 레업 시키고. 너는 그 매력이니까 숙소로 가. 하나를 건축해서 방사 치료제를 만들 수 있으면 복사 수준을 낮춰주세요. 방사 수준이 있어? 아, 나 식수 없다. 아, 식수 좀 줘. 너무 맛있게 없어. 아, 무료팩 캐리어. 아, 잠깐만. 아, 라드로치 공격? 어딘데? 아, 여기야? 전투 못하냐? 뭐하니, 너희? 그래, 아, 잡네. 발로 차서 죽이네? 극혐이다. 그러면은, 새로운 거 각심지 오픈되고요. 의료실, 회복약, 치료제. 아, 나 지금 특별히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 일단은 식수 좀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아, 나 식수 없어! 뭐야. 애 만들었어? 아, 예시 만드시고요. 아, 좋아. 아, 황금의 타이밍이야. 가서. 아, 66%야. 아, 야, 너무. 아, 사람을 못 구해오나? 사람이 필요한데. 빨리 만들어봐. 아, 이렇게 천천히 만드는 거야? 어느 세월에 만드니, 그래서. 매력 있는데 없어? 너 일단, 너 그나마 매력 있다, 야. 들어가, 만들어. 제작해. 발전은 많으니까. 음식이랑 식수가 약간 부족하죠? 아, 야. 식수가 너무 부족해. 감각 있는 데 없나? 피. 아. 아, 너는 너무 힘이야. 아, 좋아, 일단 들어가. 어, 너 왜 거기 있어? 여기 일로 와야지, 그치?
발전소에 있는 애들은 애는 못 만드나? 아, 나 근데 뭐, 맛있 거 너무 없다. 맛있 거 못 사나? 돈, 캡으로? 아, 이거, 코카, 누가 콜라를 쓸, 그게 없네. 업그레이드 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고, 너도 업그레이드 해. 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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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겨. 업그레이드? 가속. 아, 63%. 하. 들어가, 일단 살아야 돼. 그래. 야, 웬일이야. 너도 업그레이드 하고, 한 번 더 하자. 아, 그냥, 30% 충분히 할만해. 할만한 수준이야. 아, 얘 죽겠다, 죽겠어, 얘. 무기 하나 지어줄까, 얘한테? 쏴. 오케이. 그래. 아, 나, 여기 저기서 보고 싶지 않아. 그래. 드디어. 아, 약간 좀 아쉽네. 좀 업글 미리 해둘 걸 그랬네. 되게 오래 했다. 89% 레벨업 시켜주고요. 또 레벨업 하면은 A가 오르는데, 이게 자기 있는데 일하는데 맞춰서 오르는 거죠? 어, 되게 높다 너. 넌 저기 언제 나을 거야? 콜라 먹이면 빨리 낫지 않을까? 그럴 리가 없나? 너 되게 행복해야 한다, 둘 다. 얘는 이렇게, 너희도 행복하니? 어, 너희도 행복해하네. 행복사겠네, 얘네. 전력 수집. 아, 전력 수집하는 거지. 한 명 혼자밖에 없어? 혼자 잘 모으네? 가입하게. 아, 길 아직 많으니까, 여기도 있으니까. 나중에 하고. 음식. 물이 너무 없다, 진짜. 30초 남았어. 30초 정도만 기다려줄만 하죠. 주민 수에 비해서 식수가 너무 없네. 어, 음식. 얘네 이렇게 빨리 모으는데 말이야. 아, 물 없어. 빨리 좀 해봐. 20초야? 20초는 버티겠지? 아, 뭐, 식수 약간 없다고 해도, 와. 5초에 하나 꼴로 주는데? 10, 9. 너라도 가속할까? 아니야. 글렀어, 얘는. 안 돼. 3, 2, 1. 빨리 가속하자. 좋아. 매겨. 매겨도 10이야, 이런 그지같은 게임. 아, 확률 너무 낮다. 이거 뭐야? 아, 만들고 있는 거야? 제작해, 빨리. 어, 왔다. 너 빨리 일해. 너 어디서 일해야 되냐? 수집. 야, 애는 언제 나을래? 진짜 리얼타임으로 10개월 기다려야 되나?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 하나 지어가면서 우리 인원들을 좀 더 키워나가고. 야, 진짜 많네요. 누가콜라 보틀러부터 해서 되게 많죠? 이렇게 우리 주민들과 같이 생활에 나가는 이런 류의 생존 게임입니다. 저희가 우리 볼트의 왕이 돼서, 보드를 사령관이 돼서, 이장님이 돼서 주민들 지키고 키워나가는 그런 게임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셀터 관리자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만 뿅!